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실치입니다. 22년 4월 7일 600g 21,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받았는데요. 실치는 배 도라치의 치열을 말하는데 실처럼 가느다랗게 보이는 생선이라 하여 봄이면 미식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봄철 입맛을 돋워주는 별비로 충남 당진의 장고항 실치가 유명한데 봄이면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실치는 그물에 걸리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죽는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잡은 실치는 투명한 색을 띠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투명해지다가 우유빛깔색을 띠웁니다. 작은 실치는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겨우 한 달 정도 잠시 맛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굉장히 연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가 5월에 들면 뼈가 억세고 식감이 뻣뻣해져서 회로는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제철 시기가 짧은 만큼 귀하고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는 희소성이 커서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시기만을 기다려 꼭 섭취를 한다고 하는데요. 칼슘이 우유에 9배나 들어있는 실치의 맛은 은은하게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올라오고 끝맛은 기분 좋은 쌉쌀한 맛이 납니다. 주로 회나 무침, 국 또는 전으로 활용해서 먹습니다. 손질 방법부터 특별한 레시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실치 손질 방법. 볼에 물을 받아 소주 반컵을 준비합니다. 물과 희석하여 실치를 놓고 손으로 살살 풀면서 1차 세척을 해줍니다. 2차 헹굼 과정에서는 맹물에 담가주시고 채반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실치 회. 준비한 야채를 손질해줄 건데요. 실치는 굵기가 얇고 가늘기 때문에 곁들여 먹을 야채들 또한 최대한 얇게 썰어서 식감을 맞춰줄게요. 손질한 야채에 초장을 넣고 참기름을 소량 넣어 버무린 뒤 물기가 제거된 실치를 접시에 담아 플레이팅 해줍니다. 깻잎에 편마늘 또는 청양고추를 얹고 실치를 듬뿍 얹어 무침과 곁들여 먹으면 시원하고 새콤한 실치의 향이 담긴 완벽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실치 튀김. 튀김 가루에 색과 식감을 넣기 위해 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큰 볼에 잘게 다져놓은 당근과 파를 넣고 튀김 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많이 성급했는지 실치를 먼저 넣어버렸어요. 반죽을 섞을 때 조심조심 하느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마지막에 실치를 넣으세요. 반죽이 잠길 정도로 기름을 붓고 열이 올라오면 한 숟가락 양을 떠서 한입 크기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타지 않게 앞뒤로 잘 익혀주시고 갈색 빛깔의 바삭함이 느껴질 때면 건져주세요. 1년에 단 한 달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 요리 두 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실치 회, 생소하지만 한번 먹으면 알고 있던 맛처럼 입안에서 반갑게 소리치는데요. 튀김 또한 따로 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치에서 느껴지는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바삭거림이 간식으로 또는 술안주 또는 밥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